063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은,는 동사는 1998년 설립되어 현재 지주사업 및 투자, 모바일 게임 및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연결회사로는 컴투스 플러스 등이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지주사업 및 투자 부문과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 블록체인 사업 부문이 있음. 주요 게임 라인업으로는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MLB 퍼펙트 이닝 시리즈, 이터널 소드, 군단 전쟁, 워킹 데드, 올스타즈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쉬 피싱 마스터와 다크 어벤져 시리즈 및 별이 되어라 등 다수의 히트작 지속적인 배출. 글로벌 유저 대상 브랜드 인지도 향상 대쉬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 대만 법인과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 컴투스 플랫폼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대쉬 해외 법인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아마존, 텐센트 등의 플랫폼 사업자와 해외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재무 대쉬 신작 워킹데드, 올스타즈의 글로벌 론칭, 블록체인 플랫폼 론칭 등에도 지주 및 투자 사업 부문의 역성장, 기존 게임의 노후화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쉬 관계 기업 투자 손실 발생,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무형 자산 처분 손실 및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쉬 신작 월드 오브 제노니아 퍼플리싱 및 자체 제작 게임 크리처 출시,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컴투스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193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55위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659만 5,192주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6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4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47,0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3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7번지억 원, 378억 원, -2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1번지억 원, 298억 원, -706억 원입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2번지 36%이고 유보율은 8,396.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8 더하기 1.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74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7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2023년 8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150원보다 1,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2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